아까도 얘기했지만 47번 작년 기출이야. 작년 평가원에 나왔던 기출인데 좀 어려웠었어. 좀 어려웠었어. 그래서 애들이 꽤 많이 틀렸어. 엄청 많이 틀렸었던 문제. 자, 문제. 자, 꽤 어려웠던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그냥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좋아. 되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사실 네 가지를 풀이를 아까 해준다 그랬잖아. 네 가지를 해줄 건데. 근데 어쨌건 요게 지금 개념 강의니까. 일단은 두 가지 풀이를 먼저 해줄 거야. 왜냐면 요거를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배우는데 그거를 또 배우고 와서 그걸로 따로 또 풀어줄 거거든.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뭘로 풀 거냐면 수학적 확률로 풀 거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풀이를 먼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다른 풀이를 두 개 더 해줄 거야. 알겠지? 이 문제 되게 중요하고 너무 좋은 문제다. 자, 근데 괜히 쫄 거 없어. 그냥 뭐 잘하면 될까 얘들아? 그렇지. 상황 파악 잘한 다음에 분류 잘하면 돼. 알았어? 끝이야. 괜히 쫄지 마. 괜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보자. 문제 딱 보니까 그 주머니 봐봐. 02112233이죠. 자, 하나 물어보자. 112233.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렇지. 마음대로 같은 걸 보면 절대 안 되지. 맞죠? 그럼 그냥 끝나요. 자, 한번 해봐요. 해볼게. 시작. 풀어봐. 자, 이제 47번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문제 대빵 좋다.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자, 47번. 자, 숫자가 112233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까지 보면 되죠. 일단 주머니가 있는데 112233 맞아요? 이렇게 있다. 자, 뭐 당연한 거지만 또 물어보자. 자, 요 6개의 공이 있어. 서로 다른 6개야? 11 같고 22 같고 33 같은 거야? 그렇지. 서로 다른이야. 맞아? 뭐 이렇게 표기 좀 할까? 1A, 1B, 2A, 2B, 3A, 3B 이렇게 표기해도 괜찮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거 서로 다른 공이야. 알죠? 알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까지 끊어봐. 팡. 자, 여기 봐봐. 자, 상황 파악 잘 하셔야 돼. 어떻게 한대? 하나씩 꺼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데. 맞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비복원 하는 거야. 그치? 복원시키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그래. 복원시키지 않는 것보다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 밑에다 쓸까? 순서대로라고 써놓을까? 순서대로. 그치?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맞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하나 꺼냈어. 오, 됐어. 두 번째 거 꺼냈어. 오, 그쵸? 뭐 하는 거야? 순서대로 세우는 거야. 맞죠? 요 파악을 딱 하셨어야 돼. 그리고 내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 공을 뽑을 때 순서대로 뽑는 건지 한 번에 뽑는 건지 이런 걸 잘 좀 봐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럴 때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고 하자. 그리고 두 자연수 MN은 이거라고 할 때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봐요. 이런 얘기죠. 자, M이 뭐래요? 100 곱하기 A1 곱하기 100 더하기 A2 곱하기 10 곱하기 A3니까 이런 거죠. 봐봐. 112233인데 공을 막 꺼내볼게 내 맘대로. 처음에 꺼냈더니 3 나왔어. 두 번째 꺼냈더니 2 나왔어. 세 번째 꺼냈더니 뭐 나왔다 그럴까? 2 나왔어. 그 다음 네 번째 꺼냈더니 1 나왔어. 그 다음 3 나왔어. 그 다음에 1 나왔어. 뭐 이렇게 나왔어.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꺼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야? 요게 뭐라는 거야? 그렇지. 요게 M이라는 거야. 요게 뭐라는 거야? N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M은 322인 거고 N은 131인 거야. 다 이해 갔어?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요건 어려운 표현 아니지? 그리고 사실 요 표현은 대빵 잘 나오는 표현이야.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될 확률? 그래. 요걸 M이라 그러고 요걸 M이라 그랬는데 지금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M이 M보다 어떻게? 그래, 크게 해주세요. 맞죠? 크게 될 확률은 뭐예요? 이렇게 했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자. 근데 잠깐만. 이거 막 히터가 왜 이렇게 막 세게 돌아가고 있니? 그냥 끌게요. 자, 네. 자, 해봐봐요. 자, 이렇게 될 확률. 잘 들어봐. 집중. 그러면 먼저 요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 전체 분해인데 전체는 뭐가 될까, 당연히? 그렇지. 6 팩토리얼. 맞죠? 전체.
112233인데 서로 다른 6개 공이 있는 거니까 쟤 몇 팩토리얼 분해? 그래, 6 팩토리얼 분해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뭐 올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m이 n보다 어떨 때? 클 때를 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클 때를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m이 n보다 클 때를 한번 지금부터 써보자. 자, 여기 봐. 자, 어떨 때가 m이 n보다 크죠? 지금부터 한번 경우를 다 나눠보면서 생각해보는 거야. 자, 먼저 그래, 얘가 얘보다 크려면 요거 세 자리 세 자리인데 얘가 첫 번째 3 어쩌고인 거야. 근데 얘는 첫 번째가 2 어쩌고인 거야. 그럼 해볼 것도 없죠. 돼요? 또는 이제 분류하는 거야, 분류. 분류를 쫙 해보는 거야. 자, 또 어떻게 할까? 이것도 똑같이. 얘가 3 어쩌고인 거야. 근데 n이 1 어쩌고인 거야. 어, 이런 것도 되겠죠? 괜찮아요? 이러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3인 거 또 이제 이렇게 2로 안 가도 돼. 3 한 번 더 있지. 왜, 왜? 선생님 없는데? 아니죠. 3이 공이 두 개잖아. 3? 어? 얘도 3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돼? 그치. 10의 자리를 봐야겠지? 그럼 3, 3은 끝났으니까 10의 자리에서 얘가 뭐 나오면 돼? 그치. 여기가 2가 나오고 어쩌고가 나와. 근데 여기가 뭐가 나와? 1이 나오고 어쩌고가 나오면 되겠지. 어, 이런 경우가 있겠다. 됐죠? 그럼 이제 3 시작되는 건 끝난 것 같고. 이제 2로 내려가 볼게. 자, 맨 앞에가 2 어쩌고 거야. 근데 여기가 보면 1 어쩌고 거야. 어, 이러면 되겠지. 괜찮아요? 또. 여기가 2 어쩌고 거야. 여기가 뭐야? 그렇지. 2 어쩌고 거야. 그치? 어, 이러면 모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돼? 그래, 10의 자리를 봐야 돼. 10의 자리에서 여기 뭐가 나와? 그렇지. 여기가 3 어쩌고 나오는 거지. 여기는? 그렇지. 1 어쩌고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있죠. 앞에가 1 어쩌고인 거야. 여기도 1 어쩌고인 거야. 그럼 두 번째 봐야지. 여기 1? 그렇지. 3 어쩌고인 거고 여기는 1? 2 어쩌고인 거죠. 되시나요? 우리 완벽하다. 뭐 했어? 그래. 분류했다. 분류. 됐죠?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분류했어. 자, 분류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게. 자, 계산해보자. 자, 먼저 그래, 6 팩토리얼 분해인데 여기 봐봐. 요거부터 보자. 요거 경우의 수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여기 봐요. 자, 여기 3이 있어. 근데 여기 3이 몇 개 있지? 내가 갖고 있는 3이? 두 개 있잖아. 3A, 3B. 그치? 그럼 이제 경우의 수 잘 봐. 요거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두 가지 곱하기. 자, 요것도 2도 몇 개 갖고 있죠? 두 가지 갖고 있는 거 맞아? 2A 또는 2B 갖고 있잖아. 그치?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아요? 그 다음 곱하기. 잘 들어? 자, 3과 2 여기 왔어.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아있지. 네 개가 지들끼리 자리를 막 바꿔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곱하기 몇 팩토리얼? 그렇지. 4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가요? 어, 요거네. 그 다음 잘 봐. 이것도 물어보자. 요 밑에 것도 몇일까? 요거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가운데 자리 막 나머지 바꾼다. 몇 팩? 4팩. 어? 똑같네. 그쵸? 또 보자. 요것도 4, 4, 4팩. 어때? 똑같네. 괜찮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 봐요. 해봐. 여기 봐. 방금 한 2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라는 거 있잖아. 요게 보니까 몇 개 있어? 세 개 있어, 세 개. 보여? 요거, 요거, 요거. 됐죠? 요 설명이가? 아, 얘도 곱하기? 3! 그 다음, 더하기. 괜찮죠? 응. 그 다음, 여기 봐요. 어? 이제 요거 해보자, 요거. 자, 이거 택할 만한데 잘 들어봐. 자, 보자. 집중. 여기 먼저 3이 왔어. 3A일 수도 있고 3B일 수도 있다 그랬죠?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 곱하기. 그 다음. 여기 2가 와야 돼. 2도 몇 가지 있어? 2 A일 수 있고 2 B일 수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곱하기. 그다음 봐봐. 여기 3 오는 거 보자. 어? 이미 여기에 3이 하나 픽스 됐어. 여기 만약에 3 A가 왔다면 자연히 3 B가 올 거고 3 B가 왔다면 자연히 3 A가 올 거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곱하기 1이죠. 그냥. 어차피 얘가 온 거 그냥 다음 거 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다음 여기 봐. 1. 1도 몇 가지? 1A, 1B. 몇 가지? 두 가지. 됐죠?
그 다음 자 3, 3 썼고 2, 하나, 1, 하나 썼거든. 그럼 이제 뭐 남았어? 그래 2, 하나, 1, 하나 또 남았거든. 그게 2, 1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1, 2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전혀 크기에 상관없어. 곱하기면 그렇지 또 두 가지.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거죠. 그럼 여러분 봐. 얘랑 그래 또 어때? 얘랑 어때? 똑같지? 돼요? 저 이렇게 하는 거 좀 이거랑 똑같다니까 좀 이상할 것 같다. 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걸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걸 할게. 얘도 똑같아. 이거야. 아, 이런 쥐야. 잠깐만. 맞아. 알겠어요? 돼요? 그래서 요게 다 똑같고 요게 똑같지. 그럼 여기 봐. 2 곱하기 2가 몇 개? 그렇지.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맞아? 여기까지 가요. 끄덕끄덕.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럼 요거를 싹 다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15분의 7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15분의 7. 자, 요게 가장 노멀한 풀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걸 이제 해설 강의 선생님 찍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치? 작년에도 이제 요게 평가원 딱 시험 끝나면 해설 강의 찍을 때 해설 강의는 뭐야? 평가원은 해설지가 없어. 그 우리도 다 풀어본 다음에 가서 해야 돼. 그때 선생님도 처음에 딱 보자마자 했던 풀이가 요 풀이.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처음에 그래 상황 파악됐으니까 분류 해가지고 푸는 풀이. 그렇죠? 일반적인 풀이. 처음에 선생님도 이렇게 풀이했어. 근데 이제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때? 꽤 복잡하죠? 뭐 많아 이렇게 뭐가. 좀 더 빠른 풀이 좋은 거 없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머나 여기 봐봐. 지금부터 하나 또 풀이. 두 번째 풀이 잘 들어. 요 풀이 되게 중요해. 잘 들어봐. 요 풀이는 또 어떠니? 그래. 분류를 했거든 우리가. 분류를 했더니 어때? 뭐가 이렇게 많어. 그치? 어때? 복잡해. 우리 복잡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지? 여사건. 복잡하면 여사건을 생각해보자 그랬지?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고 복잡해. 그래서 여기 봐. M이 N보다 큰 건데 이것에 뭘 생각했어? 여사건을 생각해봤어. 근데 잘 봐. 이것에 여사건을 딱 생각했더니 뭐야? 이거죠? 에? 더 많은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요 포인트 되게 중요했다. 집중 잘 봐. 잘 들어봐. 그래, 여사건을 생각할 건데 지금 어떨 확률이냐면 이럴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선생님 봐요. 그럼 요거 말고 요럴 때도 있고 얘들아 여보 요럴 때도 있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때랑 이때가 경우가 똑같다라는 거 이해 가니? M과 N이, M이 N보다 클 때와 N이 M보다 클 때가 똑같을 거라는 거 이해가? 왜? 1이 두 개 있고 2도 두 개 있고 3도 두 개 있거든 지금. 지금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쭉 나열했어. 이거를 나중에 뒤집었어. M과, 그러니까 이걸 뒤집었다면 M과 N의 위치를 싹 바꿨어. 그래도 아무 상관 없잖아. 그치? 자, 얘랑 경우가 똑같다라는 거 이해 가요? 가요? 아 그러네. 그러면 요렇게 구해도 괜찮을까? 선생님 봐. 야 이거 어려웠던 거야. 근데 꼭 써놔. 근데 중요해. 자 그래 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여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거 어때? 여기 봐. 전체 1에서 빼기. 누구를 빼? 그래 M과 N이 똑같을 확률을 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요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 그렇지. 반띵해도 되겠지. 요 표현 괜찮아? 아, 요렇게 여사건의 확률을 갈 수도 있겠다. 되죠?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볼까? 요건 되게 쉽다. 자, M과 N이 똑같은 경우 잘 들어봐. M과 N이 똑같다라는 게 뭐야? 이런 거죠. 얘가 1, 2, 3이야. 얘도 1, 2, 3이야. 이런 거지. 맞지? 그럼 자, 요거 경우의 수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경우의 수 구해보자. 이거 몇 개니? 자, 먼저 1, 2, 3 자리 바꿨다고 해보자.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그래. 이거 자리 바꿀 때 여기도 똑같이 바뀌었다고 치면 계속 똑같은 수죠. 근데 1, 1이 어때? 1A, 1B일 수 있죠.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지. 2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지. 3도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괜찮아? 그럼 요거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요게 바로 뭐지?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죠. m과 n이 똑같은 경우의 수.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 8이고 6이니까 뭐야? 3이 6이잖아. 그럼 이거 8이니까 6, 8, 48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죠? 전체 몇 분의? 아까 전체 몇 개였어? 그래, 600분의. 이게 몇이라고? 그래, 48. 맞아요? 그걸 어디서? 1에서 빼. 그 다음에 뭐 해? 그래, 2분의 1 해. 많이?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해도 답이 뭐가 나와? 그렇지, 15분의 7. 요렇게 똑같이 나왔다. 요거 되시나요? 알겠어? 잘했어요. 자, 요 풀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도 해설 강의 할 때 이렇게 풀어준 분들도 많았어. 근데 사실 뭐 그렇지 않아? 뭐 이거 보자마자 탁, 아이고 이게 여사건을 가는데, 아 그래 이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멋있죠. 네, 멋있는데 이제 끝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이제 보자마자 아 요 풀이는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겠네라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거 진짜 실력자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공부해 놓으셔야 돼. 알았어? 여기 이제 두 번째.